오늘부터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 요금도 1,000원이 올랐습니다. 또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오늘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습니다. 기본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당 요금과 주행시간 요금도 인상돼 미터기 오르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10km를 주행할 경우 주간시간 기준 1,400원가량 더 나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지만 오름폭이 커 부담스럽다는 시민이 많습니다. 먹는 것도 오르고 다 올라서 오를 것 같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안 타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km를 이동하는 경우 할증이 없는 시간대엔 택시비가 11,000원으로 종전보다 1,400원가량 올랐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심야 할증률이 시간대에 따라 20%에서 40%로 그만큼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요금 부담에 당분간 승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택시 요금과 함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 시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장선입니다.